자녀를 이용해 뜸들이는 중인 걸 잊고 불을 잘 떼서 콩을 끓여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던 복순 할머니. 지금은 콩을 끓이는 게 아니고 엄마 뜸을 들이는 시간이잖아. 그런데 새나무 다 넣어놓고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일을 망쳐버린 상황. 진짜 이 칼래요? 어? 아이고 참말로 콩 잘 태우잖아 이러면 지금은.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면서 복순 할머니는 깜빡깜빡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. 지난 가을에 엄마가 이래서 콩을 몇 번 태워갖고 한옥반장 해고됐다고 직위 해제됐다 했지. 죄송하지만 문제는 안 가졌어요. 수동.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고 콩 다 태울 뻔했는데 그 물 흘러 넘치는 것만 중요해 엄마는 지금? 어? 지팡이 들고 올라가.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. 이제 그 불 땡기라고 수고했으니까네. 수고는 무슨 수고했지. 그래 그래. 올라가. 에이? 자 올라가서. 이거는 지금 이제 막 껍질만 지금 불이 붙었잖아, 그죠? 이제 막 갖다 새로 넣으신 거잖아. 근데 허리도 굽고 저렇게 안 좋으신데도 뭘 들고 다니거나 끌고 다니실 때 보면 과연 허리 굽은 80 넘은 할머니인가 싶을 만큼 제가 와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.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운이 세나 싶은 게. 좀 많이 탄 거 아닐까요, 동안에? 괜찮을까요? 지금 다행히 콩이 누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. 딸을 돕고 싶어서였던 어머니 마음을 알기에 속은 상해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. KBS